그러면 이제 그 이제 김두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서자인데 큰아들이에요. 자, 역시 김두한의 호는 의송이고요. 김두한도 호가 있어요. 의송이에요. 1918년 5월 15일생, 1972년 11월 21일에 사망했어요. 50대에 죽어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원래 집안이 안동 김씨라서 유학자 출신이었고, 나중에 대종교로 개종하거든요, 김좌진 장군은. 근데 김두한 전 의원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그 만해 스님의 인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좀 약간 절에 좀 자주 다니고 그래가지고, 말년에는 불교를 믿었다고 해요. 학력은 서울교동 보통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리고 김두한 전 의원이 1972년에 사망할 때 당시에는 신민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으로는요, 이재희 씨가 있었고, 김부미 씨가 있었고, 그리고 김순옥 씨가 있었고, 박정희 씨가 있었는데요. 김순옥 씨라는 부인의 경우는요, 김을동 씨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 아들로는 김경민 씨, 김주택 씨, 김현성 씨, 김범상 씨가 있고, 딸로는 김을동 전 국회의원 겸 배우 김을동 씨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채 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손자로 송일국 씨가 있고, 그리고 딸의 손자로는 삼둥이, 그 유명한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가 있죠. 대한민국 만세. 일제 강점기 때는 건달로 활동했고, 그리고 조직폭력배 제1세대 오야봉 출신으로 정치 깡패를 거쳐서 전쟁 이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자, 어쨌든 일제 강점기부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걸쳐 있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김두한이라는 인물의 인기는요, 이미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든지, 아니면 뭐 왕초, 아니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야인시대, 뭐 문풍지대 등 여러 미디어 창작물에서 많이 인기가 됐고요. 근데 야인시대에서는 좀 약간 방향이 좀 틀어져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미화를 시켜요. 일본패에게 팔려가 뭐 몸파리로 연명하는 조선인 여자를 구해주고, 뭐 다른 주먹패나 일제 횡포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는 독립운동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을 쓰는 독립운동인 거야. 그래서 아빠하고 방식이 다를 뿐 나름대로 일본과 싸웠다고 극중 의붓 엄마인 오씨나 후견인인 최동열 기자가 직접 언급하는 등뭐 이런 미화된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드라마 제목이 야인시대니까. 근데 뭐 이건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실제로 김두한 의원은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챙길 것만 챙기는 그런 현실주의자. 거기에다 주먹개에서 좀 알아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 사전?
전에 이술과 심순의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이라고 해서 이름이 당당하게 거론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정계의 임무는 자유당으로 입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는 원래는 그때는 민주공화당이 입당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면서 자유당을 탈퇴했고 야당 인사가 되었었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일 수교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에요. 왜냐면 김두한 전 의원은 독립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일본인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직을 상실당하고 수감될 것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국회 오물투척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까지 했으니 뭐 그런 약간 야당 쪽의 협객이라는 거죠. 김을동 씨가 나중에 정치 활동을 해요. 김을동 씨가 나중에 정치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김을동 씨의 김을동 씨가 배우 활동을 했었고 그 김을동 씨의 아들 송혜곡 씨도 배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송일국 씨의 새 아들인 그 대한민국 만세 이 새 형제가 이제 2019년에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김을동 씨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이었고요. 물론 새누리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뿌리로 봐야죠. 네, 삼둥이들 벌써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아마 2012년에 태어났을걸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맞을걸? 근데 현재 김좌진 장군의 손자, 손녀들도 그 교과서를 놓고 편이 지금 갈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래서 김을동 씨는 그 새누리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지금 당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김을동 씨의 이복 동생인 김경민 씨는 이 새누리당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손이 많아지면요. 그 한 집안에서도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정치적인 색깔은요. 사실 우리 집안에서도 좀 일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중립이에요. 뭐 그렇고요.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지만요. 그 뭐냐 나름 머리는 좀 좋았다 그래요. 뭐냐 그 이제 김두한 일당이 시명을 저격할 때 그 미행을 할 때요. 딱 그 종로구하고 중구의 그 경계선인 광교 있죠. 거기서 딱 저격을 한 거야. 광교에서 써버려가지고 안되겠어 쏩시다 하는 거. 광교에서 저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구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 어디가 담당구역인지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여간 정치 깡패들을 다 잡아다 이제 죽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재도 사형을 당했고 임화수도 사형을 당했어요. 자 근데 김두한 같은 경우는 그 김좌진의 아들 그리고 반공청년단이라는 조직이 활동을 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살아남아요. 다만 이제 김두한 전 의원의 정치적인 운은 좀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자유당에서는 그 메이저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친박 성향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름 반독재 투쟁을 했던 인물인 거죠. 진짜 야인이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 중간에 낙선했던 시기에는. 그리고 그 김두한 전 의원은요. 2선 의원이에요.
이선 의원이고, 이선 의원인데, 3선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어떻게 좀 살아남았으면, 직위했을 수 있을 거예요. 직위했을 수도 있었는데, 다만, 그 전에 이미 사망해버렸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좀 정성을 들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을동 씨도 김두한 전 의원이 죽었을 때 딱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회고를 해요. 근데, 김을동 씨는 김두한 전 의원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김을동 씨가 김두한 전 의원을 용서했다던 이유는요,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거든요, 김두한 전 의원은. 김좌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연금을 계속 기부를 했던 거야. 그래서 김일동 씨는 그때서야 아빠를 용서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국회의원 이력을 했던 건요, 한국전쟁 끝나고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이때는 무소속이었어요. 이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종로을에서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때 잠깐 자유당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자유당에서 얼마 있지 않아 나왔고요. 1958년에 그래서 자유당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때 원래는 그 어떤 지역구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기붕한테 뺏겼어요.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요, 1958년 총선 때는 노동당 출신으로 출마를 해요. 노동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 2등으로 낙선을 해요. 자, 그 다음, 1960년. 1960년, 제5대 총선 때는 충남 홍성에서 자기의 이제 본가죠. 본가인 홍성에서 출마를 했는데, 역시 무소속으로 낙선을 해요. 자, 그리고 1965년 때, 이때는요, 재보궐선거를 출마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한국독립당 출신으로, 이제, 서울 용산구에서 재보궐을 출마를 하는데, 이제 용산구면 거기죠. 노동자 진압하던 그 현장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 다음에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이때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때 신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에는 이제 재기를 못하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일단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김두한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로 나누는 거죠. 계속 출마했던 목적 정치 활동. 간단하죠. 정치 활동해야 되니까. 그 당시엔 정치 활동을 하려면 출마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